이 영상은 지금부터 5년 전인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이항영의 재테크 컬럼 시리즈로 제작된 것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물론 5년이나 지난 영상이라 화질이나 음질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 투자에 진심인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 구독자님들께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런 관련돼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초보 투자가분들이 가장 궁금해 여기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제가 주식을 언제 파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법이라고는 제 생각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궁금해 여기시는 거죠. 파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초보 투자가분들은 과연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식을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제가 나름대로의 제 생각, 제가 학교에서 정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얘기는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성과가 좋았던 분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초보 투자가분들을 위한 전 나름의 해법이다, 제 나름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 투자가라고 해서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다, 3개월이다, 1년이다, 3년이다 그러니까 초보 투자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초보 투자가라고 강의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의 변수는 하나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도 안 해보셨으면 역시 초보가 맞고, 3개월밖에 안 됐으면 초보가 맞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6개월이 됐건 3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주식 투자에서 큰 재미는 못 봤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하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코스피가 있고 뭐 있는데,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가 올랐는데 내 주식은 수익이 안 됐고 오히려 마이너스 났고 2-3%밖에 안 났다. 물론 반대로 지수가 20% 떨어지는 해에 내 주식이 20% 떨어졌다. 그러면 아주 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지수 대비 형편없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 동안 했는데 10년 중에 9번 정도는 지수 대비 좀 이겼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은 이겼지만 대부분 9번 정도는 지수 대비 형편없었다. 오히려 지수는 플러스 났는데 나는 마이너스 났다. 시장은 올라갔는데 나는 별로 마이너스가 계속 꾸준히 나는 분이다라면, 저는 10년을 했건 20년이 됐건 간에 지금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초보 투자라고 저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오랫동안 한 건 잊어버리시고 이제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투자고요. 기업은 핵심은 딱 이거거든요. 핵심은 주주 이익을 최고로 올리는 것, 그것은 결국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무조건 제일 먼저 팁을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초보 투자가 그리고 돈을 잘 못 벌던 분들도 주식을 자꾸 주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주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을 보시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 서비스,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익숙하고, 물론 그 중에서 더 좋은 거는 그 다음 단계를, 그 다음이 되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되면 그 기업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없는지만 조금 더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 주가랑 상관없이 현대자동차는 감이 딱 오실 거란 말이죠.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무슨 현대차가 무슨 그랜저가 됐건 무슨 제네시스가 됐건 5천만이나 7천만이라는 감이 딱 있단 말이죠. 그 주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감이 있죠. 대한항공, 내가 제주도 갈 때 5만원, 10만원 낸다. 유럽 가도 때 아마 150만원 낼 것 같다. 미국에 150만원 낼 것 같다. 대충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그런 것들은 1차적인 판단 기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거,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약, 바이오 제약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바이오 제약에서 거기서 특정한 기업이 항암제를 개발해갖고 있다. 그 항암제가 세상에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그 업에 계신 분은 아시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아시겠지만 보통 개인들은 모르고, 저도 이 업계에 꽤 있었지만 저 얼마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중급 이상이 된 이후에 가시면 돼요. 중급 이상이 된 이후에.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게임을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이라면 게임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게임을 쓰고 있고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어떤 그 아이템을 사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연세도 있으시고 아니면 나는 게임하는 아들만 있어도 짜증난다. 게임을 계속하는 아들만 보더라도 짜증나는 분이 게임주를 왜 하십니까? 자기가 소비자가 아닌데. 초보 투자가분들은 진짜 자기가 아시는 것부터 먼저 1차적인 선택지를 좀 좁혀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바깥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조선도 됐고 화학도 됐고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은 직접 투자는, 초보 투자는 진짜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섹터, 그런 테마가 좋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와 관련된 펀드도 있고 ETF도 분명히 대한민국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종목으로 하지 마시고 펀드나 ETF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계속 방송에서 학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이래서 바이오 제약이나 그런 쪽이 좋고 고령화가 시대가 되면서 그게 정말 좋다 그러면 그런 ETF나 펀드가 대한민국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면 되죠. 그 안에 특정한 기업이 뭘 개발한다더라? 어떤 걸 개발한지도 이해가 안 되고 모르죠. 전 수많은 우리나라 수많은 바이오 제약 무슨 항암제다 이런 개발 뭐 그런 시나리오도 많이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은 그게 전문이니까 알지만 소비자나 시청자들이 그거 알아들까?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저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저 같은 사람도 못하는데 초보 투자가들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차트만 본다? 아니면 수급만 본다? 재료가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까요? 외국인이 산다? 기관이 산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난 본질과 상관없는 일이죠. 뭐 또 공매도를 한다? 뭐 외국인이 팔았다더라? 그거는 본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그런 진짜 중급 이상 고급 투자가들이 정말 해서 돈을 벌지 안 벌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의 몫이고 초보 투자가분들 아무리 5년 10년 하더라도 나는 돈을 별로 잘 못 벌었다는 분들은 초보라고 생각하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별로 답이 안 난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종목을 어떤 걸 1차적으로 선별할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 다음 선별 과제가 뭐냐? 그 다음 선별 과제는 너무나 명확하죠. 여러분들이 그 아는 거, 소비자인 거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서 아주 쉽죠. 내가 정말 현대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지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내가 지금도 타고 있고 앞으로 3년 후에도 현대자동차에 대한민국의 좋은 국산차를 사겠다? 아니면 나는 대한항공의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대한항공도 타고 내년에도 타고 후년에 여행할 때도 또 대한항공만 타겠다. 아니면 아시아나 고객으로서 충성도 있어서 아시아나 계속 타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나는 라면은 무조건 농심만 줬다? 그거 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과 또 아울러서 나는 근데 그런 게 자신이 없어요. 나는 현대차를 꼭 살 게 아니고 나는 대한항공도 탈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싼 거 사고 나는 내가 그 당시에 좋은 브랜드의 자동차를 사겠다?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실 거는 그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죠. 이익. 차트나 수급이나 재료나 무슨 현대차 그룹의 뭐 회장님이나 부회장이 무슨 말을 하건 삼성전자의 회장, 부회장, 사장님 무슨 말을 하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론사가 중요한 거죠. 언론사.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어떤 주식을 살지의 검증 과정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익이 늘어난지만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적자도 상관없어요. 적자 회사도 적자 규모가 줄어들면 상관없어요. 이익이 지금 아무리 주가가 높낮이가 진짜 보지 마세요. 주가 높낮이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기업들의 이익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도 보셔야 되겠고요. 이익 전망, 이익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리서치 센터에 다 들어가시면 요즘은 HTS 웬만한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지금 2019년이니까 2019년 이익 전망이 작년보다 좋아지는지 그리고 또 내년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가능하면 후년은 어떻게 되는지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지 이익 전망이 내려가는지 높낮이랑 상관없이 주가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이익만 보시고 언제 사느냐? 이익이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익이 줄어들 때 사시겠어요? 이익이 올라갈 때 사시겠어요? 이익이 떨어질 때 산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이익이 올라갈 때 사셔야죠. 그것이 바로 기업체의 존재 이유거든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재 이유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언제 사느냐? 주식은 이익이 증가하는 모멘텀에 사는 거죠. 반대로 주가 이익이 떨어질 때는 이거는 살찌를 좀 고민하셔야죠. 컨센서스, 이익 전망의 평균치를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거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는 기업부터 먼저 좀 하시라. 모르는 기업인데 모르는 섹터, 소비, 마트나 여러분들 직접 소비가 안 하는 거는 초급 투자자분들은 하시지 마시고 하시려면 펀드나 ETF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난 현대자동차를 살 마음이 없어. 내가 살 마음이 없어. 자동차로요. 살 마음이 없으면 그 주식을 사면 안 되죠. 반대로 나는 무조건 현대자동차를 앞으로도 사고 지금도 갖고 타고 다니고 지금도 무슨 그랜저를 타고 있고 다음에는 제네시스 좋은 걸 사겠다. 이러면 현대자동차 주주가 되시면 되죠. 단 한 하루라도, 단 열흘이라도 그걸 사시면 되죠. 무슨 뉴스, 증권신문, 경제신문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증가할 때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적자라도 이익이 늘어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